최근 평년보다 두세 배더 많은 비가 중국에 내리면서 산샤댐 수위가 예상보다 빨리 높아졌습니다. 댐 수위가 빠르게 올라간다는 것은 산샤댐 방류 압력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2009년 산샤댐 완공 이후 중국 당국은 매년 물을 가둬 수위를 175m까지 올리는데 그 이유는 이 수위가 수상운동이나 수력발전에 가장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생각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최근과 같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현상이 발생하여 평소보다 몇 배의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 중국 정부의 예상보다 산샤댐의 수위가 예상보다 더 빨리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5월 11일부터 한달 넘게 쏟아지는 폭우로 인하여 중국은 6월 23일 목요일, 아직 7월도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민이 4,5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21세기 중국에서 발생한 홍수 중 최악의 홍수가 일어나고 있다는 경고가 있는데 이것은 2020년부터 이미 시작된 말입니다. 작년 2021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지난 3년간 계속하여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하여 폭우와 태풍이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강한 모습을 보이며 중국에 들이닥쳐서 중국 정부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예상 못했던 폭우로 산샤댐의 수위가 홍수 통제 수위를 넘어 댐을 방류하는 바람에 하류에 홍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고, 심지어 산샤댐이 붕괴될 것이라는 소문도 2022년에 또 돌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는 100만 년 만에 폭우가 발생해도 무너지지 않는다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산샤댐이 붕괴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산샤댐은 중국에서는 만리장성 이래의 최대의 토목공사였습니다. 담고 있는 담수의 양이 한반도 전역에 흐르는 모든 강물의 두배 가까이라고 하니 어마어마하기만 합니다. 이런 산샤댐이 붕괴된다면 400억 톤 가까운 물이 터져 이 물이 만들어낸 급류가 시속 100km로 하류로 쏟아질 것입니다. 크고 작은 댐들을 무너뜨릴 것이고, 인구 50만의 이창시라는 도시에 30분 내에 도달할 것입니다. 50에서 60만 명이 수장될 우려가 있습니다. 10시간 후면 인구 970만 명의 우한시를 휩쓸고, 하루가 지나면 인구 600만 명의 난징까지 도달하면서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중국 역사상 최대의 재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 전체 군대의 45%가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니, 댐으로 이 기지들이 파괴되었을 때 중국이 입을 타격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산샤댐이 적군들의 1순위 공격지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최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중국과 대만 전쟁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측들이 계속하여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산샤댐 건설 계획안이 나왔을 때 중국 내에서도 환경 문제, 건설 능력에 대한 회의론이 일면서 반대 의견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환경 단체들도 엄청난 반대 운동을 벌였지만 결국 중국 정부가 밀어붙이는 대로 건설되었으며, 완공된 이후 이미 엄청난 수량 때문에 이 지역의 기후는 완전히 바뀌었고, 산샤댐 주변은 늘 안개가 자욱합니다.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의 이 과학자들은 산샤댐의 수위를 최대로 할 경우에 미세하지만 지구의 이 자전속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저수량이 지층을 압박하여 지진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3호 태풍 차바 소식입니다. 미국 기상청 GFS는 6월 28일 태풍의 씨앗인 열대요란이 필리핀 북동쪽 바다에서 발생을 한다고 예측을 하였습니다. 윈디닷컴 미국 기상청 GFS 시뮬레이션을 살펴보면 필리핀 해상에서 발달한 3호 태풍 차바는 북상을 하여 대만 동쪽 해상과 일본 나하시 근처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중심기압은 969헥토파스칼이고 중심 최대 풍속은 초속 34m입니다. 며칠 전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기상청의 예측은 대만과 중국 푸젠성 방향으로 직진을 하였으나 오늘 다시 보면 예측이 바뀌어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로 이동을 하다가 한국의 서해 방향으로 접근을 한 후에 한국 남해안에 상륙하는 예측 경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뮬레이션 예측이 처음에는 대만과 중국 푸젠성, 두 번째는 일본, 세 번째는 한국 남해안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